베테랑을 모아서 성공의 차를 조립하는 거예요. 감사했습니다. 이거라 정말. 엉망진창. 아수라장. 네. 자, 근데 그렇지만 이루신 네. 시간은 몇 초였죠? 일단 기록은 43초. 43초. 우리 한 번 다시 하면 안 돼요? 아, 맞아. 다시 해보고 싶어요.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어요? 아, 네. 제가 봤을 때도 네. 육동창 팀은 네. 여기서 끝을 네. 내는 게. 아, 여기서 끝을 내는 게. 어, 선생님이 지금 내셨습니다. 왜냐면은 네. 그 이상 다시 해도 네. 결과는 비슷할 거라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네. 두 팀 점수를 알아볼게요. 네. 두 팀의 점수는 일단 210대 210점입니다. 어. 선생님의 추가 점수로 인해서 광식이냐, 네. 육동창이냐가 주어집니다. 추가 점수는 한 팀만 드렸습니다. 어? 엔터케이 땡큐 광식! 광식! 30점! 30점 준다! 이렇게 해서 A교수 국어시간 광식이 팀 승리했습니다! 아, 그럼 뭐 이쯤에서 2교시로 한번 슬슬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자, 2교시는 바로 사회 과목입니다. 아, 네. 대중문화계를 이끌어가는 인물과 아, 현상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이죠. 네. 설문조사 결과의 사회 과목, 이민혁 씨가 선정됐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네. 자, 선생님.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이요. 네. 어떻게 보내셨냐면요. 사회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많아 보인다. 네. 또 너무 잘생겨서 공부가 절로 될 것 같다. 라는 의견들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 네. 제3사기가 바빠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네. 네, 아, 2교시 사회 수업 시간에는요. 네. 대중문화 골든벨이라는 코너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어, 저 사회 선생님인 저와 이제 MC 지영, 네. 네, 지영 누나가 함께 번갈아 가면서 문제를 출제를 할 거고요. 네. 마지막 정답자가 있는 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 대중문화 골든벨 첫 번째 문제, 영화 문제입니다. 네. 다음 보기 중 천만 영화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광해, 왕이 된 남자. 2번 국제시장. 3번 검사외전. 4번 베테랑. 자, 따단따단. 뻥. 자, 시간이. 잘한다. 은동씨, 내가 봤을 때 여기 다 라이벌이야. 여기 자린 뺏으러 왔어, 내가 봤을 때. 아, 괜히 불렀어. 그러니까. 시간이. 네. 다 경과했습니다. 그럼 바로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짠! 정답은 검사회전입니다. 검사회전은 아쉽게 970만 관객을 동원해서 천만 관객을 돌파하지 못했죠. 네. 사실 근데 이 영화가 되게 유명했던 장면은 그거예요. 그 강동원 씨가 최초로 정말 넋을 놓은 것 같은 붐바 댄스를 춥니다. 굉장히 화제였죠. 붐바 댄스 모르세요? 붐바스티 바스티 붐바스티 바스티 붐바스티 에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아, 그 선거 위원. 예. 은광 씨 보셨잖아요. 장면이. 네.